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대세 휴즈 월드. 자, 오늘도 휴지타운에 올라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 뭐야? 와, 이거 덩굴 거의 뭐 끝까지 자라네? 저는 이거 적당히 자라고 말 줄 알았는데 뭐 하도 끝도 없이 계속 내려오네요. 이거 언제 이렇게 컸대야?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컨텐츠 준비했어요. 바로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컨텐츠를 이 휴지타운에서 즐겨볼 겁니다. 제가 즐기고 있는 버전은 1.14인데 1.15 버전을 제가 미리 한번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5 정식 출시가 되기 전에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봅시다. 꿀벌을 오늘 이 휴지 월드에 소환을 해볼 거예요. 꿀벌 같은 경우에는 꽃을 보면 거의 뭐 환장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이 완전 그냥 꽃밭이거든요, 이게. 와, 네? 꽃밭 그 자체네, 이거. 아니, 꽃이 언제 이렇게 많이 자랐대야? 여기 좀 괜찮아 보이네. 나무도 꽤 높고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에다가 오늘 일단 꿀벌 한번 소환해볼게요. 이 나무가 자랄 때 일정 확률로 이렇게 벌집이 달려있는 네, 나무가 생성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꿀벌 바로 한번 생성 들어갑니다. 3, 2, 1 샷! 오! 야, 이거 너무 커요, 거 아니에요? 뒤에 이거 침 뭐야? 와, 얼굴 한번 보자. 야, 미쳤다. 아니, 얼굴 좀 보여줘봐. 돌았다, 이거. 한 마리 더. 오 마이 갓. 자, 이렇게 귀요미 그 자체인 예, 꿀벌을 소환을 할 수가 있는데 꿀을 채취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예, 이 엉덩이 부분에 예, 꿀이 잔뜩 묻는다고 하거든요. 저 보셨죠? 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벌집에 꿀을 싹 채우면은 지금 저기 약간 검은색 그 동그란 부분에 꿀이 꽉 찼다고 표시가 뜨거든요. 보아하니 제가 일정 주기로 나와가지고 꿀 따고 들어가고 꿀 따고 들어가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꿀벌 애기도 만들 수가 있는데 새끼 꿀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꽃을 한번 들어볼게요. 꽃을 들면은 봐봐요. 엄청난 관심을 보입니다. 바로 샤라라라라라라라라. 거의 뭐 이거 꽃 하나로 거의 꿀벌 마스터, 허니 마스터가 되었거든요. 날 따르라 꿀벌들이여. 이거 지금 꿀 한 입만 좀 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꿀 다 채취하고 또 나왔네. 짜자자자. 여러분들 이 굴러다니는 꽃 하나만 있으면은 꿀벌계의 초인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신 못 차려요. 와! 꿀을 먹고? 새끼 꿀벌까지 나와버렸네. 이야, 갑자기 넘나 커요운 꿀벌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꽃을 들면은 쫓아오다가도 다시 이제 다른 아이템을 들면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렇게 꿀을 채취하러 다녀요. 얘는 장미 따고. 이거 새끼 꿀벌도 꿀 따나? 솔직히 좀 귀엽긴 혀. 응. 새끼 꿀벌도 꿀 채취하네요? 야, 신기하다. 잠깐만. 빨리 이거 꿀 차는 모습 좀 보고 싶다. 자, 이래라 일. 오, 꿀 꽉 찼어. 한 두 번인가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벌집에 꿀이 가득 차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유리병을 들면은 이 꿀을 채취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지금 꿀이 딱 찼을 때 맛있는 신선한 꿀 바로 채취 들어갑니다. 쏙. 와, 잠깐만, 화났다. 와, 꿀 채취하니까 꿀벌들이 잔뜩 화났어요. 저거 공격하나? 오우, 야, 막 뒤돌아서 공격하네. 어택. 아야, 막 지금 뒷고무니로 계속 공격하거든요. 저 데미지 자체는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러면 제가 근처에 가면 계속 공격할 겁니다, 얘네들. 공격하다가 마네? 벌집이, 아니, 꿀벌들 사라졌어. 야, 뭐야, 이거?
이 꿀이 든병 같은 경우는 먹으면은 예, 그 배고픔이 세 칸 찬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허기질 때 마시기 좋은 영양 만점의 어우 꿀입니다. 하이. 새끼 꿀벌들은 이거 화나는 거 왜 이렇게 커엽냐? 일단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양봉업자가 돼볼까요? 야, 저 꿀 잔뜩 채취해가지고 팔면은 떼부자 각인데 진짜 말 그대로 달달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딱 온천 보면서 꿀벌들이 위에서 쇼르르르 날아다니는 귀여운 꿀벌들 파티, 꿀벌 파티 보면서 온천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벌 둥지를 좀 깔아놓고요. 예. 이거 유리병을 하면은 이렇게 꿀이 띈 병이 만들어지지만 꿀이 꽉 찼을 때 벌집 자체를 예, 채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케이, 나와라, 꿀벌. 여기 꽃이 없어서 꽃도 좀 깔아줍시다. 그리고 난이도가 보통 이상일 때 꿀벌들한테 한번 공격을 하면은 제가 데미지를, 독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치면은. 자, 빨갛게 변했죠? 아야! 오, 맞네, 맞네! 아! 폭침 들어오네! 오, 야야야, 나 죽겠다, 나 죽었어! 자, 문제는 말이죠. 이게 독침으로 저를 공격하는 순간 뒤에 침이 빠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죽었던 거였어. 아, 이제 곧 죽을 운명엔. 아, 꿀벌들. 제가 꿀벌들이 공격을 안 하게 하면서 그렇게 채취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야, 그리고 비 오니까 또 귀신같이 숨어 들어가네. 오, 이런 거 진짜 좀 디테일하게 잘 구현을 해놨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화가 안 나게 좀 채취하는 방법이 모닥불을 밑에 좀 킨 상태에서 채취를 하면은 괜찮다고 하거든요. 벌집을 그냥 캘 수 있대요. 꿀벌들 다 채취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벌꿀 공장을 만들기 위한 벌집 하우스 한번 만들어볼까요? 보면은 이것저것 아이템이 생겼거든요. 벌통, 벌집 블록도 있고 아예 꿀 블록이라는 것도 있네. 꿀 블록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 벌집 블록으로. 야, 소리 찰진 건 뭐야? 촥촥촥촥. 꿀이 가득 들어있는 듯한 예, 그런 소리가 나죠. 미니 예, 벌집 하우스 한번 제작해봅시다. 뭐 간단하게 만들어볼게요. 자, 됐습니다. 이런 느낌 정도만 살짝 살려놓고 누가 봐도 벌집 느낌 나죠? 꿀블럭은 어떻게 생겼나? 오, 야, 여기 안쪽은 예, 꿀블럭으로 가득 채웁시다. 안에는 꿀이 쫄쫄 흐르는 듯한 느낌의 예, 꿀블럭으로 채웠고 발광석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느낌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꿀 가득 찼거든요?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벌집 채집 해볼게요. 와, 꿀 떨어지는 거 봐. 꿀 가득 찼다는 거죠 이거? 와, 야, 이거 뭐야, 꿀 떨어지는 거 봐. 바깥에 꿀벌들이 없는 상태여야 된대요. 이때 모닥불 여기 딱 설치하면은 좋아. 이러면 어그로가 안 끌린다고 했었거든요. 상태에서 가위로 살짝. 어? 나왔다! 야, 벌집 몇 개 나온겨 이거? 야, 세 개 나오네.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본격 벌집 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닥도 좀 꿀벌 느낌 나야 될 것 같아. 꿀 블럭으로 채웁시다. 야, 진짜 이거 찐득찐득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찹찹찹. 이거 까는 소리 너무 좋아. 야, 진짜 찐득찐득하네? 뭐야? 꿀벌레 이거 찐득찐득해가지고 점프가 안 돼요. 대박.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진짜 찐득찐득하네. 오, 황금 벌집 하우스.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이 벌 둥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거지만 인공적인 벌집 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얻은 벌집 조각을 사용을 해서 찹찹찹 벌집 통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나왔다 나왔다. 벌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벌통을 설치해서 꿀벌들이 여기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쁘게 꽃도 한번 싹 설치를 해주면은 완성입니다. 관심을 보이며 꿀을 채취합니까?
이거 가로막혀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아하. 잠깐만. 이거 갇혀서 못 나오는구나. 이러면은 한 칸을 뭐야? 굳이 한 칸 안 해도 되나 보네. 바로 위에서 안 해도 되나 봐요. 오케이, 오케이. 채취한다. 나이스. 자, 그러면 벌통을 좀 한번 많이 설치해 가지고 공장 가동 시작해 봅시다. 나와라! 나의 꿀벌들아!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리 하면서 그냥 꿀을 오지게 채취하는 그런 모습 나옵니다. 와우, 낫대자마자 1화로 나온 우리 꿀벌! 자자자, 언농 이래라 이래라! 나에게 꿀을 갖다 줘! 잠깐만, 이거 대기하고 있는 건가? 얘네들 못 나오는 댑쇼? 아니다. 아까도 그대로 나온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아이, 깜짝이야! 엔더맨, 너 뭐야 이 자식아? 아우, 하, 타임, 처리가. 자, 귀요미 벌들 일로 와요. 자, 좀 더 많이 많이 우리 벌들 만들어내주세요. 이 해바라기 하나로 벌꿀 마스터가 될 수 있는 엄청난 모습. 애들 쏙 들어갔네. 또 벌통은 제가 봤을 땐 이거 그냥 채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 일로 와요. 자, 나와 나와라. 오, 거의 뭐 지금 벌꿀 마스터거든요. 뜨끈하게 한번 몸 좀 지져볼까? 아우, 좋네.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니네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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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네 물 담으면 죽겠는디? 올라와 올라와. 와, 구현 잘해놓은 거 봐. 물 닿으니까 바로 데미지 입네. 짭짭짭짭짭. 애기들 겁나 많이 나오겠죠 이러면? 야, 이쯤이면 좀 무섭긴 해 이제. 자, 각자 일해. 들어가서 일들 하세요 선생님들. 저를 위해서 열심히 꿀들을 채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장관이긴 형. 딱 온천 즐기면서 꿀벌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보면은 참 힐링 돼요. 드디어 첫 수확인가? 하나 가득 찼다. 좋아. 일단 여기 하나 가득 찼거든요? 벌통에서 수확한 첫 꿀 좀 맛 좀 볼까요? 진짜 말 그대로 달달할 것 같은데? 이걸로 채취한 거 맞죠? 그럼 어떻게 채취하라고요? 아니, 어이가 없네? 꿀벌들이 나와서 일하는 광경은 가히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꿀도 많이 찼네. 야, 이쪽 라인은 싹 다 꽉 찬 것 같거든요? 이제? 아주 좋아요. 이쪽 라인 꿀 아주 싹 다 꽉 찼네요. 훌륭합니다. 자, 이제 곧 업데이트 예정인 꿀벌 한번 미리 만나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마인크래프트 또 컨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굿바이.